알려 줘.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다들 안 하고 사진 찍으면서 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히 말해서 내일 오빠랑 오빠 노래가 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탄이랑 트와이스 말 좀 할게. 방탄이랑 트와이스랑 블랙핑크 약간 들어가는 타이밍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노리고 있는 게 니들 아직 내 노래 안 들어봤지? 네. 내일 점심에 나오거든? 한마 네. 듣고 솔직한 평을 들려줘. 어. 맞아. 아, 가져오고 좋았어. 야, 노래를 들어줄 테니까 진짜 솔직히 팩트로 말해줘. 개 같다. 그런 거죠? 팩트로 말해줘. 1분만 들어줘, 1분만. 오케이. 들어올게. 자, 봐봐. 빨리 와봐. 지금 이제 초중고 돌면서 약간 반응 보고 있거든? 진짜 오빠 눈치 보지 말고 제가 꾹꾹 때려 찍으면 돼. 약간 질풍가도 느낌? 어, 맞아. 맞아. 피스 질풍가도 약간 좀 해걸근육맥 같은 느낌. 어. 30초만 들어주세요, 제발. 알았어요. 노래방 18분 각인데요? 어, 각이요. 그다음 말이에요? 어? 아, 10초만 더 들어봐. 어. 자, 여기까지. 솔직히 말해봐. 통과. 통과 무슨 뜻이지? 질풍가 같은 느낌? 신나요, 뭔가. 그러니까. 심심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상타치, 중타치, 하타치. 중타치에서 약간 위에. 아, 중상타치 정도? 네. 이거 약간 멜로 들어. 지금 여기 약간 타이밍이 방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플래피크도 나갔다 들어가는 느낌? 트와이스 들어가고 있잖아. 네. 약간 혼돈을 좀 타서 멜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구독자들 다 스밍 볼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해줄 거야? 해줄게. 아, 진짜 약속 진짜? 여기 에어팟 보이시나? 오, 오케이. 에어팟 하루 종일 24시간. 진짜. 오케이. 고마워. 아, 이거 노래 제목이 아직 노래 제목이 없는데. 아, 여기 뭐 아이스크림집 없냐?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팔 수 있는 데 없어? 뭐 파는데? 아, 진짜 세븐일레븐? 야, 다 와봐. 와봐. 오케이. 잠깐만 이거. 잠깐만요. 아이스크림. 민폐가 됐으니까 오빠 아이스크림 다 담을게 여기다. 알았지? 들고 가. 아, 남아. 얘들아, 월드코너 통일하자. 네. 야, 진짜 내일 점심 때 나오거든. 진짜 한 번씩만 눌러줘라. 어. 제목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미정이고 아마 내일 멜론 나올 텐데 아마 보겸이 나올 거야. 보겸. 알았지? 어, 아이스크림만 먹자면 안 돼. 오케이. 오빠 이거 좀 담아봐. 빵빠레 다 담아. 나한테 씹어온다고? 나한테 씹어온다고? 아, 의견을 안 물어보니? 어, 잠깐만 이거 계산하고 그만해줄게요. 잠깐만. 아주머니 이거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일단 한 어머니 이거 빨리 결제해야 돼가지고 일단 선불로 30만 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 30만 원 긁고 이거 나눠준 다음에 야, 아이스크림 한 통 사버리자 그냥. 아이스크림 밖에 그 일단 통 있잖아. 한 통을 그냥 제가 사버릴게요. 그냥 한 50만 원이 되지 않을까요? 한 50만 원?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해가지고 어차피 한 통 대략 정도 계산하면 그거보다 제가 좀 더 드릴 테니까 이쪽 아이스크림 다 부어놓은 다음에 제가 다 집어가라고 할게요. 거기다 박스 계산해 주시죠. 제가 긁을게요. 이제. 네. 야, 기다려봐. 야, 나와봐. 야, 아이스크림 여기 다 사버렸거든. 그냥 다 집어가면 돼. 집어가. 어. 나 이거 한 번만 해줘. 야, 보겸 음원 1등 가자. 한 번만 해줘. 하나 둘. 야, 보겸 음원 1등 가자. 하나. 보겸 음원 1등 가자. 아싸. 잘했어. 야, 오케이. 야, 니네 지각하니까 빨리 집어가라. 이거 집어가. 아이스크림 집어가. 어, 집어가. 오케이. 어, 빨리 들어가. 오케이. 여기서 니들이 안 가고 버티면은 나 욕 먹어. 니들 중딩이야? 니들은 몇 시부터 들어갈 수 있어? 내일 축구부야. 야, 내일 점심에 오빠 노래 나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빠 노래가 아직도 미정이긴 한데 오빠 전략이 약간 있단 말이야. 지금 방탄소년단이 나왔다 들어가고 트와이스 나왔다 들어가고 블랙핑크까지 나왔다 들어갔단 말이야. 약간 혼돈이야 지금 약간 좀. 그때 오빠가 나와가지고 약간 멜론 시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노래 들어줄 테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오빠라서 좋다고 똑같지 말고 안 좋으면 안 좋다 말해줘. 네. 자, 갈게. 아, 들어봐 한 번. 좋아요. 자, 봐봐. 자, 10초만 들은다. 20초 정도만 들은다면 나한테 판단해줘. 네. 아, 같은 학교 학생인데.
선생님 안 무섭니? 안 무서워요. 아싸 마지막으로 그러면 손 야 잠깐 울어? 운다고? 싫어요? 오케이. 야 어떻게? 야 노래 솔직히 들어봤어? 네. 약간 멜론 10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청첩한겨?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약속 약속. 야 내일 점심에다가 유튜브에 당연히 올라갈 거고 내일 점심에 보경 검색하면 돼. 멜론 알았지? 네. 보경 멜론 1등 가자. 하나 둘 셋 보경 멜론 1등. 아이스크림 줘봐. 아이스크림 빨리 집어가. 빨리 집어 들어가 버릴게. 오케이. 아이스크림 빨리 집어. 집어가 집어. 아이스크림 집어가. 아이스크림 집어가. 집어도 돼요? 뭐 두 개 먹어 두 개 먹어. 야 두 개 먹어도 되는데 진짜 열 개 집어 안 된다. 야 진짜 멜론의 복염. 내일 멜론의 복염. 아이스크림 먹자면 안 돼. 아 최고 올라와요. 하자 안 찍어요? 약간 친구 관종? 예. 약간 관종. 선생님 기다리세요. 들어가면 안 돼. 제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싫어 잠깐만 선생님 아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죽크였다고요. 아 저 솔직히 가지키 가죽크는 원조 가죽크가 여기긴 한데 나 너무 찍고 싶은데 일해야 되니까 빨리 들어가요. 알았지. 아 선생님 몇 살이세요? 아 저 스물아홉.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애들아 근데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긴 빨리 찍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하고 런 하자. 아이스크림 여러분 아이스박스를 사버렸는데도 애들이 지금 8시 20분 30분 됐는데도 10분 지각한 상태에서 애들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땐 여기서 선의점에서 약간 몰래 런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하고도 같이 런해서 지금 약간 헬퍼진 인사가 일단 런하겠습니다. 런 애들아 들어가. 나 갈게. 아이스크림 다 집어가면 돼. 내가 들어갈게요. 잘가 안녕. 오케이 안녕. 오케이 잘했어 안녕. 애들아 내일 멜론에 복용 좀 해줘. 들어가 안녕. 오케이 일단 네 초등학교 5학년이야? 초등학교 넌 4학년 너는? 5학년. 5학년 넌? 4학년. 4학년? 야 근데 솔직히 형 알지? 네. 잘 알지? 네. 형이 내일 솔직히 멜론에서 음악이 나와. 네. 솔직히 말해서 니들도 알다시피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그리고 블랙핑크 나왔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이야.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지금 혼돈이란 말이야. 혼돈의 카오스잖아. 네. 근데 형이 치고 들어가서 노래 내일 나오거든? 네.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영혼 있어? 내가 노래 들려줄 테니까 너희들 솔직히 어떤지 말해줘. 솔직히 말해줘. 내 이거 안 좋은데 좋단 말은 재미없어? 알지? 오케이 자 노래 틀어줄게. 들어봐 야 집중해줘 제발 집중해줘. Tonight the old day The old day 야 무서워? 벗어나고 싶어. 집중해서 틀어줘 집중해서. Go for it Go for it 더 느끼지? 내 앞을 막아서도 이게 착착 감기지? 괜찮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노래 들어봤는데 솔직히 노래 어때?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좋아? 네. 멜론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내일 도와줄 거야? 네. 내일 노래 들을 때 멜론으로 들어? 네. 너 약간 너 멜론 안 듣지? 유튜브로 듣지? 네. 야 진짜 얘들아 형이 부탁할게. 내일 점심 12시에 아직 형도 이거 제목 아직 노래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제목이 미정이야. 근데 점심 때 나오니까 좀 형이 너한테 물어볼게. 하여튼 내일 복염을 검색해줘. 알았지? 보경 검색. 보경 음원 대박 가자. 얘들아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달라고? 귀찮은데? 장난이야. 여기 일하시는 분이시죠? 아, 저희 영상 하나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음반 시장이 되게 혼돈의 지금 카오스거든요. 지금 방탄, 블랙핑크, 트와이스 지금 나왔다 다 들어가가지고 되게 조용한 시점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내일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PC방이랑 노래랑은 엄청 관련이 깊어요. 솔직히 이거 저희 아버지 겜방이잖아요. 서스끼리 겜방인데 제가 일단은 노래가 나왔어요. 제 아르바이트 하시잖아요 지금. 노래를 들어보시고 씹 상타친지 중타친지 하타친지 판단만 해주세요 일단은. 나고 싶어. 제 이미지랑 겹쳐서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웃겨서 그런 거잖아요. 제 평소 이미지랑 약간 노래랑 제가 안 어울리니까. 근데 노래 자체만 따지면 어떤 느낌이에요? 노래 자체만 따지면 약간 이게 뭐 애니메이션 삽입곡인가? 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해. 약간 일부러 약간 희망과 희망을 주는 느낌이긴 해요. 딱 캐치하시네. 음악 기능 제대로 있어요? 살짝 조금 있는. 오, 솔직히 약간 그래서 노래는 충분히 다 약간 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음악적인 감지능이 있으시네. Step one. 자, 그래도 괜찮아. 들을만해요? 여기 틀어놓을만한. 틀어놓을만해요? 좋았어요. 딱 이거면 됐어. 약간 저희 아버지 게임방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걸 거는 거죠. 이게 물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게임방 와서 멜론으로 보겸의 노래를 내일 점심부터 나오거든요. 토요일 점심부터 보겸의 노래를 틀었을 시 50% 할인. 아,
예, 여기 PC방에서 모든 전 좌석. 네네네. 한번 물어보셔야 되나요 이거? 한번. 네네네. 네, 한번. 예. 자, 그러면 이거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네. 슬플 때면 힘껏 웃어봐 go boy.